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에서 저작권 교육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박귀수입니다. 수! 저작권 교육은 구체적으로 뭘 교육을 하는 곳인가요?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은 기업이나 단체 지식자분들을 대상으로 집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판매체 계약 실무라던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수사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사이버 수사대 분들도 하신다고요? 네. 근데 그분들도 저작권 교육을 들을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작권이 매년마다 또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사이버 수사대 분들에게도 맞춤형 저작권 하기 때문에 귀수 씨도 강사로 참여를 하는 건가요? 하고는 싶습니다. 하고는 싶지만 뭐 그러진 못하고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님들 또 전문적으로 저작권을 가르치는 전문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귀수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의실 관리라든지 정비 관리 아니면 또 출결 체크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과정 가운데 뭔가 좀 어려움이라든가 사건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건 사고까지는 아닌데 난감한 경우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일정 시간 이수를 해야지 수료가 되는데 지각을 하신다든지 일찍 가신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럴 땐 좀 난감합니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요? 아니면 누구를 부르나요? 제가 또 뭐 누구를 부르거나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훌륭한 시민분들에게 감히 갑자기 시민 하는데 이게 멘트가 이미 준비가 여기가 교육장인데요. 네, 한 번에 20분에서 40분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지금은 다 식사하러 가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각 예술 분야 저작권 할인 연습을 진행 중 있습니다. 이건 되는 건가? 이거 되는 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간식 있네요. 역시 커피는 백신. 교육생들에게 교육 말고 또 제공되는 게 있어요? 이거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재랑 식권 그리고 간식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수강료도 없다고 들었는데 네. 왜? 교재, 간식에다가 식권까지 준다고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식사도 할 겸 저도 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내부 지원은 이게 허용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진짜 쪼잖아. 그나저나 귀수 씨는 우리 위원회랑 이미 인연이 있잖아요.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반드시 소프트워즈. 한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기수 씨가 위원회 반드시 저작권 서포터즈로 참여를 해서 우승을 하셨고 그 이듬해에는 또 타 기관 가서 저작권 관련된 또 뭐 기자단에서 또 우승을 하셨다고. 지금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시절에 이 양대 리그를 섭렵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박수. 뭐 말이야 이렇게 그냥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없었던 일입니다. 뭐 이렇게 두 기관이 뭘 한 적도 없었지만 그 기관 거를 다 섭렵하신 분도 없었는데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 얼굴 때문이 아닐까. 장난이었고요. 뭐 비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활동기간 내내 끝까지 유지했던 게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 좋은 말입니다. 귀수 씨는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영상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모든 영상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남는 건 10월달에 찍었던 캠페인 영상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날 날씨도 엄청 좋았고 영상 자체도 좀 잘 나왔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그 영상은 뭘 주제로 만든 거예요? 그 공유마당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이 또 남네요. 그 영상도 그 달에는 우수 영상? 이런 걸로 뽑혔겠네요? 또 평가하다 분들께서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게 우수로 선정됐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해 우승하신 팀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사무소 연수 기회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인솔을 해서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죠? 주인님께서 인솔 해주셔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다시 이렇게 만날 거를 생각했어요? 생각했다기보단 희망을 했던 것 같아요. 관련 분야에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감회가 또 새롭네요. 제가 이 저작권 이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인재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인턴십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생활은 할 만한가요? 생활이요? 배웁니다.
이 눈빛을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진실한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인턴 생활하면서 뭐 괴롭히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잘 대해주세요. 아유 누가 있겠어요. 아유 다 최고입니다 최고. 보이죠. 기수 씨는 그러면 저한테 궁금한 거 뭐 없어요? 어? 그럼 혹시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세잔 200... 오늘 기수 씨랑 같이 저작권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저작권 교육 지금 들으셨다시피 많은 이제 준비를 하고 적절한 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기수 씨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저작권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